진짜 오묘하게 약간 한우 꽃등심처럼 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오늘은 여기 앞에 보이는 바로 애완용 뱀들이에요. 처음에 뱀을 생각하면 뱀 어떻게 키워, 독 있는 거 아니야 하시는데 이 친구들은 독이 없는 애완용 뱀들입니다. 이 스네이크 친구들도 보시면은 색깔이 엄청나게 다양해요. 우와, 이 친구는 캔디케인이라는 친구고 이 친구는 애너리라는 친구, 검은 색깔 계열이고 이 친구는 노멀, 자연에서 만나볼 수 있는 노멀 콘 스네이크, 그리고 여기에는 하얀 색깔 스노우 콘 스네이크. 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을 제가 오늘 하나하나 보여드리고 사육 방법이 어떤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자, 처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좋아하는 바로 블랙킹 스네이크입니다. 자, 지금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은 친구인데 애완용 뱀 중에서는 진짜 최고봉이라 불릴 수 있죠. 자, 왜 그러냐면은 뱀인데 온몸이 올블랙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광택도 엄청 좋고요. 제일 매력적인 것은, 우와 이거 보세요. 얼굴이 반짝반짝, 대머리처럼 반짝반짝거리죠? 엄청나게 반짝반짝거려요. 이게 몸 광택보다 훨씬 더 발색이 좋고요. 킹 스네이크들은 그런 매력 때문에 많이들 사육을 하십니다. 자, 우선은 이 친구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크림시클이라는 친구인데 이거는 국내에서 우리 번식을 직접 한 개체예요. 여기 보시면은 완전 눈도 엄청 빨갛고 몸에 있는 점이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장난감 아니야? 라고 생각 들 정도로 귀여운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사육 방법이 굉장히 간단한데 우선은 제가 되게 많은 색깔들 그리고 종류들, 아 이런 친구들도 키우는구나 라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많이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친구도 브룩스 킹스네이크라는 친구인데요, 색깔이 되게 이뻐요. 이 친구도 킹스네이크인지라 잘은 안 보이겠지만은 여기 머리를 잘 보면 킹스네이크 종류는 웬만하면 머리가 되게 번지르르 반짝반짝반짝 거려요. 오, 이거 보세요. 문양이 거북이 등껍질 같이 이렇게 생겼네요. 얘네들은 모두 베이비고 나중 되면은 1m까지 성장을 해요. 하지만 막상 커도 만약 손에 이렇게 올렸을 때 그렇게 크다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커집니다. 이야, 좋네요. 느낌이 되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여성분들이 굉장히 취향 저격, 완전 이쁜 캔디케인. 자, 이 친구는요 몸 색깔이 진짜 오묘하게 약간 한우 꽃등심처럼 색깔이 마블링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 또한 캔디케인은 입양을 해와서 제가 키울 수 없을 정도로 손님분들이 빠르게 잽싸게 많이 입양을 해가시는 종류인데 지금 벌써 4마리 중에 2마리가 분양이 됐고 지금 2마리가 남았는데 어쨌거나 굉장히 이쁜 발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짱짱맨. 자, 그 다음으로는, 야, 이 친구는 하얀 눈처럼 되게 하얀 친구인데 이 친구는 매력 포인트가 뭐냐면 다 컸을 때도 되게 이뻐요. 눈이 되게 빨갛거든요. 왜냐면은 빨간 뱀들이 빨간 눈을 가졌을 땐 티가 잘 안 나는데 온몸이 되게 하얀 친구가 눈이 빨가니까 티도 되게 많이 나고요. 다 컸을 때도 이 발색을 가져가기 때문에 너무 이뻐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또 좋아하는 친구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밀크 스네이크라고 하는데요, 성질이 너무 나빠요. 그래서 꺼내진 않고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얘 되게 이쁘죠. 알비노 넬슨이라는 밀크 스네이크예요. 성격이 좀 나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되게 이뻐서 많이들 키우는 밀크 스네이크 종류예요. 그리고 제일 무난하게 남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죠. 바로 애너리라는 콘 스네이크입니다. 자, 이 친구는요 아직 좀 작아요. 그래도 먹이를 많이 먹여놓은 상태여서 먹이 부침이 다 되어 있고 지금 검정색 발색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남학생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학생들은 좀 빨갛고 노랗고 하얗고 이런 친구들 되게 좋아하죠. 어쨌거나 굉장히 매력적인 친구입니다. 이야, 너무 귀엽다. 원래 저 같은 경우에는 뱀을 되게 싫어했는데 콘스네이크를 보면서 그 강박관념이 확 깨져버렸죠. 자, 우리 콘스네이크나 킹스네이크 그리고 밀크스네이크 키울 땐 굉장히 용품들이 간단해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작은 사육장, 채집통이나 브리딩 박스, 뭐 이런 채집통들을 준비하면 되고요. 바닥은 타올이나 신문지,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스펜 배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숨을 수 있는 코코넛 은신처. 왜냐면은 뱀들이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쉴 때는 이런 은신처 안에 들어가 있고요.
뱀들이 물을 자주 먹지는 않는데 그래도 몸을 이제 씻어내거나 물을 먹거나 그럴 때 보통 이런 작은 물그릇 아니면 좀 큰 그릇을 넣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혐오스러워할 수도 있지만은 바로 핑키라는 쥐의 새끼 바로 먹입니다. 자, 이거를 준비해 주시면 용품 구비 끝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열어서 용품 세팅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아스펜 베딩을 한 봉지를 슉 다 부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은신처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에 물그릇 넣으면 세팅 끝.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름에는 전기장판을 안 써도 되는데 가을 겨울 때 추워질 때는 건식 은신처 방향으로 꼭 전기장판을 깔아줘서 적어도 28도 정도 유지를 시켜주면 먹성도 올라가고 개체들도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뱀들은 성장함에 따라서 탈피를 하면서 성장을 해요. 그래서 막 이런데 거친 부분에 몸을 비벼가면서 탈피를 하고요. 응가 같은 경우에는 밥을 먹고 난 직후로 2-3일에 보통 한 번씩 응가를 싸는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소모품으로 응가 싼 부분을 버려주시고 나중에 또 채워주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여기 있는 친구들 한번 먹이 한번 먹이는 거 보여드리러 가겠습니다. 어떻게 먹는지 궁금하시죠? 이 핑키 먹이가 처음에 보통은 냉동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지근 물에 녹인 다음에 해동을 해서 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약간 미지근하게 해동을 해서 주는데요. 이렇게 주면요, 친구들이 배고픈 친구들은 냄새를 맡고 바로 이런 식으로 먹습니다. 보통 먹이 부침이 잘 되어 있어서 굉장히 잘 먹고요. 보통 먹이를 한번 먹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먹인다고 하시는데 빨리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주셔도 되고요. 먹이는 보통 2일 3일 꼴로 먹었을 때 응가를 배변 활동을 하는 것도 2일 3일 정도 걸립니다. 자, 우선은 이 친구 먹었고 블랙킹 스네이크 한번 먹여보고 싶다. 이 친구가 너무 이뻐요. 진짜 이거 보시면 와, 머리 반짝반짝 빛나죠? 되게 매력적이게 생겼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핑키가 처음에 쥐새끼라고 해서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하시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가 먹는 냉동닭이나 냉동만두 뭐 이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한 마리 한 마리 생명 되게 소중한데 먹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뱀을 사육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오, 얘 친구도 되게 잘 먹네요. 조금 있으면은 배가 볼록해지고 먹이를 먹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아, 조금 있으면 배가 볼록해질 거예요. 그 다음에 브룩스 킹 스네이크입니다. 브룩스 킹 스네이크. 자, 이 친구도 먹이를 먹을까요? 과연? 야, 미안해. 깜짝 놀랐다. 자, 안 먹네. 안 먹는 친구들은, 먹는구나. 먹을 거니? 안 먹을 거니? 먹을 거니? 뭐고요? 되게 이상해요, 여러분들. 그래도 끊임없이 노력에 인내를 갖고 먹이를 먹이 주셔야 됩니다. 얘 약간 멍청한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땅에 두고 먹으려고. 이야, 이렇게 땅에 두고 먹으려고. 아, 나름 멋있어요. 자, 다음으로는 캔디케인이라는 친구예요. 얘는 잘 먹을까요? 야, 밥 먹자. 지금 애들이 배고플 시간이긴 해요. 우와. 너 생긴 거와는 다르게 되게 매서운데? 이야, 잘 먹네요. 와, 이 친구들은 아까 앞서서 밥을 먹였던 하이포 친구인데 지금 여기 먹이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먹이를 더 큰 거 줘도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블랙킹 스네이크도 먹이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얘가 살짝 볼록거리네요. 자, 해가지고 먹이는 뭐 이런 식으로 먹이시면 되고요. 좀 간단한 사육 방법이나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제가 바로 여기 뒤에 글기로 남겨두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는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좀 생각과는 다르게 되게 뱀들이 이쁘다라는 거 오늘 보셨죠? 자, 애완용 뱀은 바로 콘스네이크, 킹스네이크, 이 밀크스네이크, 볼파이톤 이 네 종류 많이 많이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볼파이톤이나 레드스네이크나 그린스네이크, 곤충을 먹는 뱀들도 나중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봐요. 안녕. 유식.